하이,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촬영을 합니다. 숙소고요. 아, 지금 사실 굉장히 피곤해요, 지금. 근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. 바로 이 친구랑 이 친구인데 직접 채집을 했습니다. 아직 영상은 안 올라갔죠? 조만간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. 제가 너무 불의하게 찍다 보니까 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. 여기 안에는 짜잔, 바로 테일리스 힙스콜피온이라고 합니다. 보통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정갈이 아니라 그냥 거미를 연상케 하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요. 오, 호로로로, 안 돼, 사라졌어.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게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. 얘는 꼬리가 없어요. 그래서 독침도 없고요. 단순 굉장히 예민한 양쪽 더듬이, 그리고 앞집게 가시로 해서 공격을 하고요.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아마 두면은 또 도망가겠죠?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그러면은 채찍처럼 진짜 더듬이를 날려요. 굉장히 독특한 친구입니다. 보세요.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죠? 아, 도망가네요. 어쨌든 이 친구는 제가 다음번에 채찍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얘는 와일드함이 사라졌습니다. 어제 잡은 친구인데, 야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거 보이십니까? 이 더듬이로 탐색을 하는 겁니다. 와, 더듬이 역할을 하는 거죠. 진짜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 자연에 많다라는 게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. 자,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잡을 줄 몰랐습니다.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새벽쯤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짜잔. 바나나 잎이나 뭐였지? 바나나 잎이었나? 뭐 바나나 잎처럼 생긴 곳에 거꾸로 매달려 있길래 아 용머리어치구나 했어요. 사실 용머리어치는 개체수를 꽤 많이 채집을 했었거든요. 진짜 사마귀 중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멋있는 이 낙엽 사마귀가 성체 암컷이 채집이 되었습니다. 와 진짜 열심히 찾아야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인데 어제 첫날부터 굉장히 행운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채집 영상은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찍습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체 암컷이고 좀 심아리가 좀 많이 없어요. 제 생각엔 좀 산란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날개 같은 경우도 일반 사마귀랑 좀 다르게 이제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. 특이하죠? 굉장히 특이합니다. 오, 친구가 엄청 싸나워지고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. 오, 와,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요, 여러분들? 이렇게 보니까 훨씬 잘 보이죠? 오, 당랑권으로 엄청 하네, 이거. 어쨌든 이렇게 정글이 와서 이런 생물들도 만날 수 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감명 깊고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지금 영상은 맛배기이고요. 알짜배기는 귀국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와, 등갑 진짜 멋있다.